시댁에 되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 자주 와요. 되게 자주 와요. 자주 불러요. 엄마가 뭐 할 때마다 불러요. 진짜. 어머니 우리 제가 말하면 삐져요. 또 삐져. 가요 엄마? 예. 봐봐. 삐져요. 다 불러내는데 또 불러내. 여기요. 며느리가요. 네. 어머니 사랑한대요. 사랑해, 사랑해. 나도 며느리 사랑해. 사랑하지. 네. 거기 해놨지. 아이고 언니 일당 받아. 일당? 됐어? 일당 받아. 자, 부모님도 일당 받아. 네. 고마워. 이런 재미에 김장날은 노동날이 아니라 잔칫날이다. 아, 창피해요. 아, 와, 아, 왜? 창피해? 순수해요. 다음날 오후 근처 논으로 온 부부.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해마다 희균 씨가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모으면 베일러라는 기계가 또 와요. 그러면 이게 그 기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동그랗게 똥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랩핑기로 감싸면 이제 저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마시멜로. 벼 수확 후 남은 볏짚을 가축 사료용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진작부터 해보고 싶었던 유경 씨지만 희균 씨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드디어 오늘 운전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어떻게 확실만 해요? 그럼요. 식은 죽 먹기죠. 요즘에는 다 전자식이라 크게 뭐 조작하거나 복잡한 것 같아서. 잘 흐트러지는지 안 흐트러지는지. 아니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냥 이런 일이 재밌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걸 보니. 눈을 떼지 못하는 희균 씨를 보면 아직 완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은 눈치인데, 그럼에도 유경 씨는 마냥 신나는 모양이다. 어제 잘한 것 같아? 잘해요. 여기 잘 먹었잖아, 희균 씨. 그치? 여기는 시접을 하고. 그래. 쉴 수 있겠지? 가르쳐준 보람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항상 이런 식. 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안 가르쳐준다고 하다가 하면 별거 없어. 새 일을 배웠으니 이제 해야 할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 그런데도 이렇게 좋아만 하는 아내를 보는 희균 씨 마음은 착잡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하다. 처음에는 반대했죠. 근데 계속 고집이 좀 세가지고요. 굳이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알려달라가지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뭐 다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한데 고집을 못 걷겠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했는데 혜윤이 자기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운전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잘해요 근데. 남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유경 씨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다. 역시 고생하셨어요. 점점 잘해지는데요. 그러게요. 할 만해요? 재밌어요. 네? 새로운 기계를 배운다는 건 언제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남편분이 계속 보면서 점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요? 역시 잘한다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네.
하루빨리 사부님인 남편의 실력을 뛰어넘고야 말겠다는 새로운 도전 의지가 불끈 차오른다.